어제 이머전 바이오가 이볼라 질병에 대해서 그 US government HHS에서 74 million dollars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주식이 어제 좀한15% 정도 뛰었어요. 여태까지 주식은 그좀 전반적으로 하향성입니다만 이 회사는 그 어저께 큰 프로젝트를 따고 앞으로 이볼라 디지스가 어떻게 그 HHS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죠. 앞으로 이 회사는 또그 나르켄 네이저 스프레이를 오버 더 카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여름이 지나면은 아마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.